다음 분도 김혜영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MSM 1500mg 두 알 먹고 있어요. 3, 4개월 지나니 엘보가 좋아진 느낌입니다. 비오유키소 때는 못 느꼈는데 MSM과 엘보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은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MSM이 관절의 염증을 개선시켜준다는 연구 논문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염증을 줄여준다라는 거죠. MSM 왜 먹냐라는 건데요. MSM에는 S황이 들어있습니다. 이 황은 어디에 공급이 되어지느냐면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공급이 되어지죠. 이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만드는 원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황을 섭취를 하는 양이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내 몸속으로 들어온 황들은 또 남아돌면 머리카락을 통해서도 빠지고 소변을 통해서도 빠집니다. 근데 빠져나가는 양도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도 많으면 분명히 내 몸에서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것들은 또 잘 빠져나간다. 크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없다. 그래서 잘 챙겨 먹는 게 좋다? 무슨 얘기냐?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3000mg을 먹고 있는데 그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것들 몇 가지들을 빼놓고는 좀 많이 먹어도 좀 적게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맨날 적게 먹거나 맨날 많이 먹거나 이거보다는 많이도 일정 기간 많이도 좀 먹어보고 일정 기간 또 적게도 먹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내가 느낄 수가 있다. 그렇죠. 평생 여태 잘 안 먹다가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좀 많이도 먹어보고 또 많이 먹어봤으니까 좀 적게도 먹어보고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MSM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MSM에 들어있는 황 이런 성분들을 어디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냐면 마늘, 양파, 파 이런 스파이식한 그런 음식 재료로부터 이 황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먹는 양으로 충분하냐? 별로 크게 많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런 성분들도 먹어주면 굉장히 좋은데 최대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묻고 싶죠. 네. 보통 저는 뭐 3g에서 6g 정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50g, 100g도 먹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은 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많이 드셔보셔도 괜찮다. 10g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몸에서 열이 후끈후끈 날 겁니다. 추우신 분들, 평소에 손발이 차오신 분들 MSM 좀 챙겨 드셔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글루타치온도 같이 먹으면 더 좋습니다. 물론 비오유기소 소화요소제 같이 하셔야 되죠. 어떻습니까 오늘? 난리 납니다 정말.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뭘 먹으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영양제들 확실하게 몸에 변화를 줍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경숙님, 스페인, 유럽 등 엄청 짜게 먹어요. 먹기 힘들 만큼요. 맞습니다. 독일만 하루 30g 정도 먹는다고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결국은요, 이렇게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로 키와 몸무게, 그 다음에 섭취하는 음식의 양, 이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의 양과, 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양의 양부터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콜라병 이만한 거 들고 다니는 거. 이게 뱃속에 다 들어가는데 콜라가 이게 들어가는데 음식은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소금이 들어있고요. 그 음식의 양이 많기 때문에 먹는 소금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5.8g 먹으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때를 한번 보자고요. 사람이 죽는 때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걸 보시면 왜 죽는지, 뭘 지금 챙겨 먹어야 되는지 나타납니다. 자,
연세가 한90 되신 노인이 있습니다. 이분 평소에 운동도 잘하고 음식도 잘 먹고 네,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면 그대로 그냥 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밥을 잘 못 먹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그거 안 돌아오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대로 먹지 않으면 가시는 거다라는 거죠. 밥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겁니다. 저는 염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에서 소금이 점점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에서 먹을 수 있는 양이 자꾸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의 양이 뚝 줄어버리면 이제 입맛마저 뚝 줄어버린다. 입맛이 줄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먹는 음식의 양이 감소합니다. 결국은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되고 물만 마시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걸 한 달, 두 달 보내버리면요. 살 쫙 빠져버리죠. 소금 쫙 빠져버리죠. 왜? 물만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몸에 염분이 빠지고 염분이 빠지면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근육을 못 써요. 몸에 힘이 없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누워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소변 받아내죠. 계속 대소변 받아내고 누워있다 보니까 결국 잘 못 먹고 먹는 것도 싫어지고 또 누워있어 보세요. 입맛이 땡기나 못 먹습니다. 결국 못 먹어서 소금이 줄어들어서 돌아가신다라는 거죠. 이건 거꾸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건데요. 여러분 몸에 일정량의 염분 농도가 유지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론가 자꾸 내려간다 아래로. 자꾸 내려간다 내려간다 한계치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입맛이 없어져 버린다. 회복 못하면 하늘나라 가신다. 거기다가 뭐 염증, 감염, 감기, 소화불량 뭐 이런 거 왔다 그러면 이제 예, 못 돌아오면 가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금이 이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이만큼 중요한 거다. 잘 먹었고 잘 먹어야 되고 잘 먹은 걸 가지고 예,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하면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고 이 세 가지만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염분 정말 잘 챙겨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e truth.